아유, 시키님 기가 막힙니다.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중식도를 써는 방법에 대한 기본을 한번 말씀드려볼라 하는데요. 쓰는 거는 박은영 셰프가 쓸고 제가 좀만 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한 요 정도만 쓸어갖고 채 쓸어주세요. 네. 아니, 엉망이네. 그러면 그게 잘 어울리지. 네가 엉망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쓰려고. 네, 천천히 할까요? 네, 뭐 상관없어요. 자, 보통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잘 썰었어요. 이건 조금밖에 안 쓰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다 잘 썰어질 겁니다. 근데 쓸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놓게 되면, 그러면 쓸고 나서 딱 엎어놨을 때 이제 삐빠빠 룰라가 나올 수 있죠.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가늘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들이 줄어들면서 칼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당근도 비슷한 개념으로 쓸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위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비슷한 굵기로 쓸을 거란 말이에요. 쓸고 나서 여기 밑에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쓸어졌는지 안 쓸어졌는지 지금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어떤 것도 약간 두꺼운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수시로 체크를 하게 되면 칼질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썰고 나서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아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뭔가 미스테이크 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중식 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양파도 이제 쓰실 때 항상 그 중식 할 때 말씀드리지만 껍질 부분이 약간 딱 봐서 약간 질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거는 제거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쓸을 때 쓸다가 이만큼 남았었을 때 그 부분 그냥 쓸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무너지다가 손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뉘워서 안전하게 해갖고 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파 같은 경우는 쓸고 나서 반듯하게 이렇게 다 하나씩 다 풀어주세요. 꾸다 보면 어떤데 안 떨어져갖고 그 안에 간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고기도 한번 쓸어볼게요. 손으로 여기를 눌러가지고 칼은 반듯하게 올라가 주게 되면은 이제 고기를 접여낼 수 있고요. 돼지고기는 좀 굵게, 소고기는 가늘게 이렇게 쓸어주시면 정석입니다. 이게 또 제가 이제 칼질을 좀 해보니까 이 칼 잡은 손보다 이 재료를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기 네. 오른손으로 칼은 반듯하게만 가면 되고요. 네. 왼손에 그 누르는 그 상황이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은영 셰프가 거침없이 쫙쫙쫙쫙 쓸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오랜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자, 저도 좀만 쓸어볼게요. 네. 아유, 셰프님 기가 막힙니다. 이제 쓰는 기본적인 상태는 뭐 양파라든지 오이라든지 당근이 이렇게 쓸어서 보여드렸고요. 고기까지 쓸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다 버려버리니까 이거를 한번 볶아서 맛있게 볶아 먹을 수 있어요. 버리지 마시고요. 팬에 고기를 넣을 때 양파, 이거는 제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잘 안 달라붙어요. 저희는 식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스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아서 겨자 소스를 뿌려서 먹게 되면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겨자 소스에다가 참기름을 좀 듬뿍 넣으면 걔도 잘 어울립니다. 자, 간장을 좀 넣을게요. 조금 약간 고기 양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나오는 치킨 대전 보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 치킨 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나오고요. No! No! 본인이 그 닥치고 겪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박은영 셰프는 조금 더 많이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응원을 보냅니다. 자, 이거 재료 다 집어넣습니다. 오이까지 들어가서 맛있겠다. 자, 간을 굴소스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이게 뭐죠? 네. 조미료 네. 아주 이만큼이니까 눈동동 마른동 해주시고 아 소금? 네
그다음에 후춧가루 좀 찝어주시고 이 겨자 소스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이가 볶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네, 오이 생각보다 상큼한 그런 말 그대로 상큼한 그런 맛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볶으니까 멜론 맛이 나네요. 박은영 셰프가 음식의 요리사의 마법사다 보니까 이거를 메론으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숨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요리 이름이 없고요. 이거 칼질로 쓸어 나온 재료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고기에다가 양파에다가 오이에다가 당근을 넣고 볶았습니다. 제가 셰프님이랑 셰프님 촬영할 때 보조로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면은 이게 남은 재료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 스태프들이랑 이제 출연하는 분들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은 이게 더 맛있어. 맞아요. 이게 더 맛있어. 그리고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먹는 거예요?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셰프님 얼마나 넣으시면 제가 볼 거예요. 난 많이 넣어도 좋을 수도 있어. 안 괜찮아요. 아, 이거 코에다가 겨자 넣고 비빈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양양피 비슷한 맛이에요. 겨자 소스에. 그러니까 양양피에 그런 양파가 들어갔기 단맛에다가 고기 씹히는 그런 맛에다가 그 육즙 같은 게 흘러나오니까는 같이 섞이면서 겨자 소스의 턱 쏘는 맛하고 약간 새콤한 그런 새콤 달콤한 맛까지 같이 있어서 되게 잘 어울립니다. 꽃빵이랑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중식도를 많이 쓰는 분들을 봤는데 그래서 정확한 쓰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좀 기회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요. 다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몇 번 안 쓰고 두긴 하는데 그래도 쓰는 방법이나 어떤 식으로 쓰려야지 자기가 칼질 연습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칼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쓸고 남은 칼 한번 딱 돌리는 거예요. 남은 칼 한번 딱 돌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